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동리산 태안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태안사는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741년, 그러니까 신라 경덕왕 1년에 신라 하허 삼위승이라 하는 분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안사 대웅전에는 이와 같은 아주 행서로 썼는 아주 멋진 주련 6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씨를 참잘 썼는 글씨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겁니다. 어디 한 점에 중심이 흐트러진 점이 없이 다 고루고루 다잘 썼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불신보변 시방중이라. 불신이란 말은 부처불자 몸신자니까 부처님의 몸이라는 글자의 뜻인데, 사실은 이걸 부처님을 불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신, 부처님은 어떠냐 하면은 보변, 보변이란 말은 두루두루 넓게 계신다. 부처님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두루두루 계시는데, 어디에 두루두루 계시느냐 하면은 시방 중에 두루두루 계신다. 시방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열 개의 방향 중입니다. 열 개의 방향이란 동서남북 네 방향하고 북동북서, 남동남서 네 방향하고 상하 두 방향, 그래서 합쳐서 열 방향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부처님은 두루두루 어느 곳에나 다 있고, 있고가 좀 내가 잘못 썼습니다. 계시고 하고 경어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두루두루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삼세란 말은 전생과 이생과 내세, 그 삼세를 말하고, 열애란 말은 글자 그대로는 마음대로 온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서 오고 가고 나고 죽고를 마음대로 하는다 하는 뜻으로, 이 열애도 부처님을 일컫는 또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삼세 열애는 삼세 부처님이 어떠냐 하면은 일체동이라, 모두가 같다 이 뜻입니다. 삼세의 열애가 모두 다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계시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삼세의 열애는 모두가 한결같이 같으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광대원운 항부진이라. 그 삼세의 열애가 다 뭐가 같으냐 하면은 광대, 넓고 큰 원운이라. 넓고 큰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원은요, 그 원이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구름운자를 붙여서 구름과 같이 넓고 큰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그런 원을 세웠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이 삼세의 열애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은 어떠냐 하면은 항부진이라. 항은 항상이란 말이고, 부진이란 말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까지 뭐 10년만 하고 치운다, 20년만 하고 치운다가 아니고 끝없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넓고 큰 원, 서원의 힘은 결코 다함이 없으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줄을 읽어봅니다. 왕양각해 묘난궁이라. 왕양이란 말은 넓고 넓은 큰 바다를 왕양이라 합니다. 각해는 깨달음의 바다라는 뜻인데 깨달음이 너무 넓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에 비유해서 각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은 깨달음, 그게 어떠냐 하면은 묘난궁이라, 너무 오묘해서 나는 어렵단 말이고 궁은 궁구하다는 궁자입니다. 그 끝간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그 오묘한 지혜는 너무너무 넓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이 어딘가 알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더 넓은 깨달음의 바다의 오묘함은 이르기 어렵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구경청정미묘법이라. 그 끝없는 부처님이 법이 어떠냐 하면은 구경이라는 마지막 경계까지란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청정,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한 그 미묘법이다, 이 말이에요. 미묘한 법이다, 오묘한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끝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끝까지가 맑고 깨끗하고 미묘한 법이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마지막 지경까지 청정하고 미묘한 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읽어보면요, 위광편조 이군생이라. 위광은 그런 부처님이 그런 법으로 위광, 위험한 빛으로, 위험 있는 빛으로 편조, 두루두루 이렇게 비춰서 이군생이라. 이는 이롭게 한단 말이고 군생은 많은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위엄 있는 빛을 이 세상에 다 펼쳐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위엄의 빛 두루 펼치시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처님은 두루두루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삼세의 열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같으시네. 넓고 큰 서원은 결코 다함이 없으니 더 넓은 깨달음의 바다의 묘함은 이르기 어렵고 마지막 경지까지 청정하고 미묘한 법으로 위엄의 빛두루 펼치시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리산 태안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